안녕하세요, 홀드입니다. 저는 오늘 삼나를 위한 호빵을 만들려고 이곳으로 와 있는데, 반려동물 수제 간식을 만드는 호티시안이라는 곳입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삼나를 위해서 호빵을 만든 다음에 삼나와 함께 그 호빵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. 네, 선생님 와주시죠. 요리를 가르쳐주실 이런 방법을 일단 만들 게 핫호빵하고 야채호빵이 있어요. 여기 보시면 많이 붙여있어요. 반죽을 한데 오늘 더 네, 정확히 맞췄어요. 하나를 많이 먹기 때문에 네, 그냥 4인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제가 좀 물을 많이 넣은 것 같아요. 물이 좀 많이 많아져서 밀가루를 좀 네. 한 두 스푼 정도? 제가 양조장에 계속 오늘의 엉덩이처럼 포도 보려만 일단 닭부터 만들어볼게요. 우리가 강아지 초콜릿이 강아지 은하 같은 호빵을 만드는 호빵맨이 되는 게 아닐까. 야채호빵과 파도빵을 만들어봤는데요. 이게 야채호빵이고 이게 파도빵이고 이건 제가 회식에서 사온 야채호빵과 파도빵인데 손에서 준비된 것 같습니다. 혼나가 지금 이게 먹는 건지 뭔지를 아직 인식 못할 수도 있는데 보아하니 먹는 거라는 거는 아닌 것 같고 한번 제가 손나한테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벌써 약간 심상치 않아하는 것 같아요. 우와, 우리 송수쌤의 특별 레시피로 오. 아주 지금 맛있게 아 귀여워. 거의 막 정신 놓고 먹는 느낌. 오케이 오케이 진정하세요. 아 너무 맛있어. 와 진짜 잘 먹네. 와 이게 요리해주고 포섭하다는 게 이런 이런 거구나. 왜 이렇게 잘 먹을 줄은. 오 맛있나 봐요 진짜. 네 진짜 저도 호빵을 한번. 이건 제 겁니다. 이번엔 야채호빵 진정하세요. 손, 손, 오케이. 반대 손, 오케이. 와 장난 아니야. 너무 맛있게 알겠어 알겠어. 맛있어. 완전 맛있나 봐요. 너무 맛있어. 너의 이거 바로 손사리라고. 진짜 뿌듯하네요. 저도 보면은 야채호빵 장난이 맛있게 먹는데 하나만 더 맛있게 먹지 못하는데 편의점에서 안 보고 제가 삼나를 위해 만들어준 호빵이기 때문에 오늘 더 먹을 수 있겠어요? 그러면은 삼나를 거부하는지 안 거부하는지 근데 보아하는 거부할 것 같지 않네요. 방송인 것도 있은 채 진짜 리얼 먹방을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삼나와 제가 함께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보도록 할 거니까요. 여러분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추천해주시고 네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만들러